보자.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학교 것만 알면 된다. 알겠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view. 아, 그러면 얘를 빼면 얘가 접두어겠지? 그럼 얘는 뭐냐면 자라. 얘를 거꾸로 돌린 것뿐이야. 딴딴, 딴딴 바뀐 것뿐이야. 그럼 얘가 접두어겠지? 자, 갑니다. view란 영어 단어를 뭔지 잘 외워야 돼. 얘가 영어로 뭐냐면 일단 우리 아파트 뭐야? view가 좋다고 하죠? view. 뜻이 뭐야? 시작. 경치. 경치. 그럼 경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본다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걸 보는 거야. 어떤 걸 보. 야, 김동영, 이와 같은 사태 어떻게 봐?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견해라는 뜻이 있어. 본다 이거야, 견. 됐습니까? 한국말로 견. 얘의 견. 보는 거지. 본다 이건 견해. 그래서 이 동사의 뜻이 뭐냐면 뜻이 뭐야? 비평하다의 뉘앙스가 있어. 평가하다. 평가하다의 뉘앙스. view. 경치, 견해, 평가하다. 보다는 당연히 있겠죠? 보다. 됐습니까? 평가하다. 보다. 됐죠? 그 다음 갑니다. 그럼 리뷰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리뷰. 우리가 음식 리뷰합니까? 그쵸? 얘는 좀 더 강한 느낌이야. 그래서 뭐냐면 평가하다에 좀 더 강한 느낌. 왜? 강도 두 번이니까. 그래서 비평하다. 평하다에서 여기 하나 더 붙은 건데 비평하다. review. 그럼 명사 때 뭐야? 비평. 그런데 두 번 봤어. 두 번. 두 번. 그래서 얘가 뭐냐면 복습하다의 뉘앙스가 있어. 책 같은 걸 두 번 보는 거. 복습하다. 복습하다. 됐죠? 우리 어떤 걸 복기하다. 단수 복수할 때 복. 됐나요? review. 비평하다. 복습하다. 복습하다를 모든 사람 꼭 외워야 돼. 복습하다. 그 다음에 갑니다. 얘는 뭐냐면 프리가 영어로 뭐가 되시죠? 앞이라는 뜻이지. 어떤 분야의 가장 앞선 수를 프로라고 한다 했다고요. 그렇지? 얘는 무슨 뜻이냐? 두 번 보는 거야. 복습하다의 반대말이야. 먼저 보는 거. 시작. 예습하다. 이런 뜻이 있어. 선생님이랑 단어 계속 들은 애들은 앞전선 예자를 살려준 거야. 예습하다. 됐니?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또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 영화 같은 걸 먼저 보는 거야. 먼저 보다, 미리 보다. 먼저 보다, 미리 보다. 이 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시사회로 많이 쓰여.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프리뷰란 영어 단어 뭐로 쓰인다? 시사회로 많이 쓰인다. 수능에서. 리뷰란 영어 단어 뭐로 쓴다? 비평하다로 많이 쓰인다. 됐습니까? 그 인터뷰는 뭐죠? 인터가 A, B, 서로 보는 거죠? A, B가 서로 보는 거. view. 뜻이 뭐가 돼? 면담하다. 면접하다. 그럼 이거 조금 쉽지? 이거 쉽지? 자, 봅시다.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도 리뷰. 음식 많이 시켜 먹으니까 리뷰. 비평하다. 인터뷰. 많이 들어봤지? 왜래요? 그러면 프리뷰. 먼저 보는 거. 영화 먼저 보는 걸 뭐야? 시사회. 이거 조금 모를 수 있었어. 노베이스 학생들은. 그 다음 이거. 극한까지. 이거 뭐. 얘도 뭐냐? 이거 보다야. 보다. 이 서라는 영어 단어가 잘 들어. 서브이 될 수도 있고 서브는 무슨 뜻입니까? 시작 아래가 될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가 잘 보세요. 요거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위라는 뜻이 돼. 슈퍼맨 위에 있는 사람. 초인. 그럼 얘가 아래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고 위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봐보자. 윗사람이 보는 거야. 이놈 잘하나 못하나. 학원 강사도요. 아셔야 돼요. 이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강사들이 잘하나 못하나. 윗사람이 딱 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감시하다. 감시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감시하다. 그럼 잘 들어.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게 돼. 얘도 감시하다. 윗사람, over의 뉘앙스, 위.
이것도 see죠, see. Come see. Come see 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슈퍼. 슈퍼 그대로 따려고 해요, 슈퍼. 그 다음 보다라는 영어 단어. 자, 얘는 뭐의 변형이야? vision. 이것도 보는 거죠. 높은 사람이 보는 거 감시하다. 위에서 보는 거 감시하다. 역시 위에서 보는 거 감시하다. 이 세 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개가 단위도가 좀 있지요.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니? 그럼 뭐의 변형이야? 뒤의 변형이라는 거죠. 너무 쉽죠?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그럼 선생님 전 요거랑 헷갈렸던 단어가 있어요. 그쵸? 요거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수능에서 사실 얘예요. 얘. 얘. 얘는 뭐냐면 봐주다라는 뜻이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봐주다. 또는 간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반대죠. 얘를 봐주다, 얘를 감시하는 정반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두 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죠.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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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see.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됐니? 됐어? 사실 룩이라고 하는 건 대충 보는 걸 룩이라고 그래. 제가 잘못한 건 대충. 그러니까 뉘앙스를 아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콩글리시를 이용해야 하는 거야. See, come see. 이런 식으로.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GR. GR은 고 아니면 그라운드라고 그랬죠? 자, 갑니다. 요 단어가 난이도가 있지? 옆으로 갑니다. Migr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뜻이 뭐가 돼? 이건 가다. 따라서 이주하다. Migrate. 얘는 빼면 얘가 접두어지. EX. 이주해서 밖으로 가는 거야. 이민 가다. 그럼 얘는 못 가. 이민 오다가 되겠지. 이주하다, 이민 가다, 이민 오다. 이렇게. 아휴, 나는 이 나라가 싫다. 에미야. 딴 나라로 가자. 이렇게. 에미야 가자. Emigrate. 나는 이 나라가 싫다. 에미야 가자. Emigrate. 이민 가다. 얘는 이민 오다. 자, 얘는 영어로 뭔 뜻이냐? 잘 들어. 두 가지 어원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inter. A와 B한테. 알자 빠진 거야. 너 일리 와. B한테도 너 일리 와. Go. 뜻이 통합하다. 그런데 요 단어가 훗날은 여기 빠져. in에서 빡 빠지고 in이 그냥 접도로 가고 얘를 하나로 가. 붙였다. tap. 남과 북을 서로 붙였어. 뜻이 뭐야? 통합하다. 됐어? 그래서 etymology 어원사전은 얘로 나와 있다, 사실은. 알겠니? 확인해 보시고. 자, 옆으로 갑니다. 얘가 움직이는 거지? move. 앞으로 움직이는 거네? 앞전선의 전진. 진. 승진시키다, 진급시키다, 촉진시키다. 어? 진짜 살려봐. 시작. 승진. 촉진, 진급시키다, 진. 앞으로 움직이는 거지. 승진시키다, 진급시키다, 촉진시키다. 그래서 우리 강사들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프로모션 한다고 하지? 촉진시키다로 많이 쓰인다, 수능에서는. 승진시키다, 진급시키다. 군대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촉진시키다. Promote, 옆으로 갑니다. 얘는 뭐냐면 Demote, DE가 down의 뉘앙스를 갖고 있지? Not bad down, DD, DD, DD. 뜻이 뭐야? 시작. 아래로. 승진이 아니라 뭐가 되시야? 강등시키다. 진급이 아니라 강등시키다. 또는 떨어뜨리다. 강등시키다, 떨어뜨리다. 강등. 진급의 반대말 강등시키다, 떨어뜨리다. 자, 요 단어 볼까? 사운드 변형법칙 움직일 수 있지? 얘는 뭐야? 함께, 같이, 서로. 잘 봐. 학교가 있고 집이 있어. 학교 집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작. 통근하다. 커뮤터 하면 통근자. 커뮤팅 버스, 통근 버스. 왔다 갔다 통근하다. 꼭 기억해. 통근하다. 됐어? 확인해 보시고. 통화 왔다 갔다 통한다 이거야. 공동의 공통의 통! 통! 이렇게 외워도 좋아. 확인해 보시고.
또 흔한, 나쁜 뜻은 흔한. 흔한이라는 뜻도 있지. 흔한. 됐니? 자, 이거 뭐만 외우면 돼? move, 움직이는 거. 이거 뭐만 알면 돼? GR, go. GR은 go 아니면 ground거든? 얘는 go, GR은 go, GR은 go. progress, 앞으로 가는 진보하다. aggress, go, go, 공격하다. GR은 go, GR은 go.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옆으로 갑니다. 얘는 뭐만 알면 돼? view. view가 영어로 뭐야? 보다. 너는 이거 어떻게 봐? 견해. 보다, 견해. 이거 생각해. 됐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단어 뭐야? surveil, oversee, supervise. 됐습니까? 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필기 한번 잡아주세요. ? 자,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선생님이 접두어를 많이 이용한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극한까지 가는 웃음 영단어를 끝낼 거야. 그럼 다음부터는 어떤 시리즈가 있습니까?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극한까지 가는 수능 기출 웃음 영단어. 기출이니까 어때? 더 와닿지?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좋습니다. 가볼까요? 자, view라는 영어 단어가 뭐야? view, 뜻이 뭐야? 경치. 아파트 이름 SK뷰도 있지? 뷰, 경치. 동사의 뜻은 보다 또는 평가하다. 뭐 고찰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 리뷰 하면 우리 음식 먹고 리뷰, 비평하다. 근데 뭐가 되시죠? 복습하다도 있다라는 거. 프리뷰의 뜻은 뭐야? 영화 같은 걸 먼저 보는 걸 시사회, 또 예습하다의 뜻도 있다. 옆으로 갑니다. 인터뷰, 면답하나 면접. 인터뷰하다 보통 많이 쓰이지? 그 다음이 중요하다. 서베이. 이 단어가 뭐라고 했어? 시작. 위에 사람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야? 감시하다. oversee, 감시하다. supervise, 감시하다. 됐습니까? 확인해보세요. overlook과 헷갈리면 안 돼. 그건 간과하다, 봐주다. 그러니까 oversee, 감시, see 생각하라는 거. 됐니?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migrate라는 영어 단어가 GR은 go 아니면 ground은 go야. migrate, 이주하다. 이주하다. 됐습니까? 애미야, 가자, 이민 가다. 이미 들어갔어. 이민 오다. 그 다음 integrate가 되게 중요하지. 이 단어가 뭐가 돼? 서로 붙였다 이거야. 택, 통합하다. 근데 잘 들어.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 integral. 뜻이 뭐가 돼? 시작. 적분. 통합이니까 적분의. 이렇게 가서. 됐니?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아, move. 움직이는 거 다 알고 있지? promote. 승진시키다, 진급시키다, 촉진시키다. 촉진시키다로 많이 쓰인다. 수능에서. 그 다음 demote. 아래. 강등시키다, 떨어뜨리다. 그 다음에 요 단어, 커뮤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시작. 통근하다, come on. 뜻이 뭐야? 시작. 공통의 공동. 그거 생각해도 좋아. 커뮤터 하면 통근하다. 커뮤터, 통근자. 커뮤팅 버스, 통근버스. 좋았던.